아줌마, 약 한 첩 더 앉히도록 해요. 하루에 두 첩씩 드시게 하려고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아줌마가 언제부터 나한테 질문을 다 했지? 예. 마셔. 유 회장이 먹는 보약하냐? 맞아. 귀한 약재로 지은 거야. 돈 있어도 또 못 구해. 몸에 좋은 거니까 먹어도. 유재한이 먹이는 거라며. 뭐가 들었는 줄 알고 먹어 이걸. 유치하기는. 됐어? 왜 날 못 믿어? 그러지 말고 그냥 믿어. 못 믿으면 어쩔 건데. 내가 주는 건 먹고 내가 주는 건 받아.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죽으라면 죽어. 우리 두 사람, 둘 중 한 사람이 나머지 한 사람 못 믿으면 갈 길은 뻔하잖아. 믿거나 죽거나. 어차피 둘 중에 하나야. 여긴 내가 부르기 전엔 절대로 마음대로 들어오면 안 되는 곳인데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회장님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으로 실려가셨답니다. 뭐예요? 언제요? 병원에서 의식이 돌아오셔서 지금 집으로 모시는 길이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놀랬나? 그럼요. 당신 얼굴 보니까 마음이 놓이는구만. 여보.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당신 곁에 있을 수 있을지 사람 일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런 말씀을 왜 하세요? 당신 나이에 과로로 한두 번씩 쓰러질 수 있어요. 마음 약한 소리를 왜 하세요? 만약에 내가 어떻게 되더라도 회사 잘 부탁해. 그런 말씀 왜 하세요? 마음 약한 소리 하지 마세요. 저 불안해요. 아버지는요? 오늘 같이 식사 못 하실 거야. 들어가지 마라. 주무신다. 간신히 잠드셨는데 공연이 깨우면 어쩌니. 앉아서 밥 먹어라. 그래도 누가 옆에 있어야죠. 혹시라도 깨어나서 찾으시면. 양 차장이 있을 거야. 어디가 안 좋으신데요? 여러 가지로 심신이 쇠약해지셨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곧 정식으로 은퇴를 하셔야 할 것 같다. 그 정도예요? 그렇다더라. 그렇게 될 때까지 뭐 하셨는데요? 넌 뭘 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오늘 그만뒀다. 갑자기요? 아침까지는 아무 말씀 없으셨잖아요. 밖에 나가서 기다리세요. 식구들 식사할 땐 여기 계시면 안 됩니다. 오랜 세월 식구처럼 지내신 분인데 어떻게 인사도 없이
하루아침에 나갈 수가 있냐고요. 궁금해하지 마라. 이제 안살림까지 참견할 생각이니? 무슨 이유로 갑자기 아줌마를 내보낸 거냐고요? 집안에 편찮은 어른 계시다. 언성 낮춰라. 오늘은 미용실에다가 양품점에 노래방 가서 천재들 날짜라고만. 슬슬 나가볼까? 할아버지! 할아버지! 어서 오느라 우리 손녀딸. 할아버지, 이번 달에 순정이 월세 냈어요? 너는 그런 거 알 거 없지. 못 냈으면 내쫓아야죠. 월세 못 내면 내쫓기로 했잖아요. 넌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고 있냐? 순정이가 누구 때문에 월세를 못 냈는데? 어쨌든 못 낸 건 못 낸 거잖아요. 벼룩이도 낯짝이 있지. 네 크랩이 2억이 들어가지고 농땡이 들은 바람에 순정 아버지 박 시장이 건물 청소 다 하고 있어. 이제 거기다 대고 어떻게 월세를 달라고 그러냐? 월급 빨라고 쫓아다닐까 봐 내가 지금 나는 그게 걱정이다. 할아버지, 나 순정이 때문에 못 살겠어요. 나는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여기 식당 멀쩡히 잘하고 있는데 네가 거기다 벌레를 불러들여. 월세도 못 내는데 언제까지 봐주실 거예요? 월세 냈어. 정말요? 응, 뭐 낸 거나 마찬가지지. 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여튼 뭐 누구한텐가 내가 받았으니까 너는 신경 쓸 거 없다고. 누가 대신 냈어요? 근데 요즘 말이야, 순정이가 그 누군가 사귀고 있는 것 같더라. 사귀다니요? 혹시 그 야채 배달 다니는 그 청년 아닌가? 그 젊은이? 아, 그 젊은이가 월세를 대신 냈어요? 너 이런 얘기 순정이한테 했다가 너 큰일 난다. 그 청년 아주 그냥 아주 요절나버려. 이제 월세를 대신 내준다? 너 무슨 일 있어? 순정이 앞에 절대 이런 얘기하면 안 돼. 알았지? 그럼요. 입 다물어야죠. 어우, 그 얘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순정이 자존심에 그 소리를 들으면 기겁을 하겠죠. 이 말하는 거하고 표정이 다르네. 어? 이번엔 도토리묵 맛있게 됐니? 야, 너 와서 한번 먹어봐. 이 정도면 됐나? 나 같으면 그렇게 치사한 방법으로 장사 안 한다. 뭐? 돈 얻어 쓰려고 남자 사귀니? 무슨 소리야? 월세도 못 낼 주제에 장사하겠다고 버티는 것도 치사한데 그 월세를 남자한테 내달라 그래?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너? 내가 너 같은 부류 애들 좀 알지. 머릿속으론 누구보다 계산이 빠르면서 겉으론 도움 같은 건 자존심 상해서 안 받는 척. 튕길 건 다 튕기고 돈은 돈대로 얻어 쓰고. 한마디로 앙큼한 것들 아니니? 그러니까 누가 누구한테 돈을 받았어? 세상에서 제일 싸구려가 남자들한테 불쌍한 척 돈 뜯어내는 것들 아니냐고. 그렇게 치사하게 장사하느니 길거리에 나가서 구걸을 하겠다? 남의 식당 국에다가 바퀴벌레 집어넣는 것보단 낫잖아. 오빠 거기 있었어? 누가 당신 오빠야? 날 언제 봤다고 오빠래? 내가 언제 당신이랑 소개팅을 했는데? 민수 씨. 오사라 씨. 당신 이제부터 내 앞에서 말 조심해. 한 번만 더 헛소리하면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테니까. 왜 거기 있어요? 왜? 야채 다 정리했어요. 그만 가볼게요. 잠깐 서봐요. 당신이 가게 월세 대신 냈어?
저 그게 묻는 말에 대답해야지. 당신이 가게 월세 대신 냈냐고. 그랬어요. 왜 그랬는데? 순정 씨가 너무 안쓰러워서 제가 대신 그랬어요. 당신 그렇게 잘났어? 내가 뭐가 안쓰러워? 정말 안쓰러운 사람들 못 봤어? 당신 주변엔 잘 먹고 대접받고 사는 사람들만 있구나. 세상에 나보다 훨씬 더 힘들고 훨씬 더 굴욕적으로 밥 먹고 사는 사람들 많아. 은근히 잔인한 데가 있구나. 순정 씨, 나 당신 앞에서 술 취한 남자한테 따기 맞은 거 평생 못 잊을 것 같아. 당신 같으면 있겠어? 내가 그 기억을 잊을까봐 내 머릿속에 꼭꼭 새겨주려고, 내 가슴속에 영원히 남겨주려고 내 대신 월세를 냈어? 그런 거야? 그런 뜻으로 그런 거 아닌가 알면서 그런 식으로 말해야지 직성이 풀려요? 어떤 뜻으로 했어도 결과는 같아. 꼬여도 보통 꼬인 사람이 아니구나. 당신이 내 인생 알아?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떠들면 건방진 거지. 알았어요. 알았으니까 이제 그만 화 풀어요. 이제부터 나 당신 볼 때마다 그날 따기 맞은 거 생각날 것 같아. 그러니까 나가요. 내 가게에서 나가. 순정 씨. 내 가게에서 나가라고 했잖아.